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테오도르 파커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문학가이자 목사였습니다. 그는 사회개혁가이자 노예폐지론자였는데 그의 말들은 에이브럼 링컨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파커는 매사추세츠주 렉싱턴의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독립전쟁 시 렉싱턴에서 영국의 부당하고 옳지 못한 폭정에 대항하고자 민병대에 참여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있는 벽난로 옆에는 그때 가지고 싸웠던 구식 소총을 늘 세워두고 갑오로 기념하며 전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싸운 할아버지의 정신은 어린 파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커는 하버드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미국의 역사적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교육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금주와 감옥개량, 여성교육과 노예제 폐지 등 사회문제 개혁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파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초여름의 화창한 날 파커의 아버지는 갓 4살이 된 파커의 손을 잡고 농장에서 제법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파커가 재미없어 지루해하자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커는 들판에 있는 작은 연못을 지나가는데 마침 철쭉꽃 아래 물 위에 작은 거북이가 떠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파커는 이 거북이를 꺼낸 뒤 돌멩이로 그 껍질을 깨뜨리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자기를 막으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안 돼, 그건 나빠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파커는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엄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누가 내게 나빠, 안 돼 하고 말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파커를 두 팔로 안고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하기를 얘야, 그건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말한단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다. 만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그 음성은 점점 더 분명하고 크게 들려서 너를 바른 길로 이끈단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 음성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은 귀모거리가 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어 너는 인도자가 없이 어둠 가운데 남게 되고 만단다. 그러니 너는 평생토록 이 작은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바란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파커는 4살 때 겪은 이 경험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길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시며 우리의 양심의 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과 승리하는 삶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 치즈왕으로 불리던 제임스 루이스 크래프트는 크래프트 푸드 그룹을 세웠는데 이는 미국의 종합식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이 크래프트 푸드는 분할 전에는 스위스의 네슬레 다음가는 세계 제2위의 식품 기업일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트가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사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마침내 그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치즈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크래프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나는 그것을 실천했을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